하다가 지금까지는 이제 리본 방정식이 선형이냐 비선형이냐를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혹시 여기서 궁금증이 들지 않으시나요? 왜 나눌까? 그러니까 아까 어떤 변화하는 사회적인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리본 방정식을 쓴다고 했는데 네. 그 현상의 그 종류가 달라짐에 따라서 리본 방정식의 네. 종류도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수학자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선형과 비선형을 나눠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같은 초기 조건이라 하더라도 미분 방정식이 선형이냐 비선형이냐에 따라서 해의 운명이 너무 극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부터는 같은 듯 다른 두 개의 편미분 방정식을 비교해서 과연 선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비선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얘기를 좀 잠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두 개의 그래프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편미분 방정식인데요. 자, 이것의 해가 어떻게 될지 운명을 나타내고요. 자, 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겁니다. 왼쪽 방정식과 오른쪽 방정식 두 개의 편미분 방정식을 보면 모양이 같은 듯 달라요. 어디가 다른지 보이시나요? 여기 이 2가 들어간 자리에 저희 U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인 함수 U가 들어가 있죠. 이러므로써 사실 얘는 선형, 얘는 비선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편미분 방정식의 초기 조건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제 초기에 U가 T가 0일 때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런 그래프를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U의 제로 X입니다. 이게 초기 상태가 돼요. 이런 초기 상태를 가지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요. 자,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의 이 왼쪽은 뭐냐면요. 여기는 이제 X, 여기는 T라는 그 XT 평면 시공간이 되겠죠. 이 E라는 상수가 이 화살표를 나타내게 됩니다. 사실 이 화살표는 어떤 거냐면은 벡터인데요. 벡터는 말 그대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그냥 화살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숫자가 이 화살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어떤 초기의 값이 있었다면 U의 이 값이 시간이 T만큼 지났을 때 이 값이 그냥 여기에 값을 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임의의 X, 임의의 T에서의 점을 잡고 내가 여기서 이 함수 U의 값을 알고 싶어. 이 편미분 방정식의 해의 값을 알고 싶어 그러면 이 화살표의 방향대로 그대로 역추적해서 이 값을 취하면 그게 해를 주게 돼요. 자, 이 선형 방정식의 경우에는 이런 성질 때문에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초기 조건은 그냥 시간에 따라서 우변으로 그대로 이 그래프를 유지하면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편미분 방정식의 해는 T의 X는 자, U의 T가 0일 때의 값에 여기가 X-2T의 값으로 간다. 이 E가 사실은 여기 오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모든 점에서 우리가 미분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초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계속 지나더라도 얘는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한 좋은 함수로 해가 나온다. 그게 선형 편미분 방정식에서 나타나는 일이고요. 자, 비선형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똑같은 초기 조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화살표를 나타냈는데 이 화살표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화살표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보시면은 자, 이 지점에서의 있는 U의 값은 작아요. 이 지점에 비해서 U의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곳에서는요 시간이 지나도 이 초기 데이터가 아주 조금만 전달이 됩니다. 아주 조금만. 왜? U의 값이 작으니까. 왜? 이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가 초기에 있는 데이터를 미래로 전송하는데 전송하는 속도가 현재 나의 U의 값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U의 값이 작으면 미래로 전송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반대로 U의 값이 크면 미래로 전송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해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의 왼쪽 부분은 U의 값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미래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조금 더 완만해지죠.
왜냐하면 얘는 천천히 가고 위에 있는 애는 빨리 가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쪽을 보시죠. 그래프의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서는 유해값이 커요. 여기선 작습니다. 여기서 아예 움직이질 않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미래로의 전송 속도는 상대적으로 큰 반면 오른쪽으로 움직일수록 현재 유해값의 전송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가 점점 가파른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시간이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은 이쪽이 점점 가파른 절벽 상태가 되면서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었던 초기 함수가 여기서는 깎아지른 절벽이 되죠. 자, 이 점은 정확하게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순간 변화량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주 짧은 그 구간의 x에서 값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초기 상태를 가지고 내가 보는 현상이 선형 편미분 방정식을 따른다면 어느 정도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선형 방정식일 경우에는 네. 미래 예측이 불가능해요? 아주 가까운 미래는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비선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급격한 변이가 일어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자, 그런데 아주 머나먼 미래. 내가 죽고 난 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 맞닥뜨리는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방금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은 그나마 가장 쉬운 버거스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 버거스 방정식이 되게 재미난 게 수학자나 물리학자가 재미로 만든 방정식이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 뭐 교통의 흐름을 이제 예측하는 그런 방정식의 아주 심플한 모델로 우리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저 방정식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해 주시는 건 좀 너무 어려울까요? 이게 사실은 보존 법칙이라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A부터 B라는 뭐 서울부터 부산이라고 해볼까요? 고속도로를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시간 T와 그 다음에 이 A와 B 사이의 어떤 지점 X에서의 어떤 뭐 교통 흐름의 밀도가 된다. 여기서 교통의 밀도라는 거다. 아주 그 단위 길이에 몇 대 차가 있나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교통량의 변화 추이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할 거냐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통량을 알아보는 방법은 아주 무식하게 서울부터 부산까지 계속 움직이면서 차가 어디 얼마만큼인지 세서 더하면 되겠지만 그게 불가능하겠죠.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 A라는 지점과 이제 B라는 지점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시간 T에서 A라는 지점에 몇 대의 차가 들어왔고 B라는 지점에서 몇 대의 차가 떠나고 있는지를 보면은 전체 이 구간 안에서 교통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예리 님이 좋아하시는 적분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A부터 B라는 지점까지의 교통 총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을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A부터 B까지의 교통 총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교통 총량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할 건데요. 그 변화량은 어떻게 보나요? A 지점과 B 지점에서 교통 흐름량의 차이로 옵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플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 플럭스의 디퍼런스입니다. B라는 지점에서의 플럭스와 그 다음에 A라는 지점에서의 플럭스를 빼는 거죠. 이 플럭스에 해당하는 함수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보존 법칙은 별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벌어진 어떤 물리량의 변화는 들어가고 나가는 양들의 차이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왜 적분해서 미분 방정식으로 왔어?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적분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유체 방정식도 모두 이런 방법을 가지고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버거스 방정식 같은 비선형 방정식? 이게 교통흐름 예측 말고 다른 곳에도 좀 쓰이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날씨 예보를 예로 들면은 모델링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구름의 이동이라든가 비가 내리는 거, 바람의 방향.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편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낸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합쳐진 그런 형태가
선형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비선형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겠죠. 그걸 하나하나를 다 비선형 방정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가까운 미래는 예측이 되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예측이 어려워진다라고 했는데 일기예보도 네. 생각해보시면은 진짜 그렇죠. 네, 30분 예측, 뭐 1시간 뒤 예측 그런 거는 그래도 꽤 정확한데 일주일 뒤 예측, 한 달 뒤 예측은 사실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좋아도 그냥 방정식의 특성상 T가 너무 길어지면은 그만큼 변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일어나는 정말 많은 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을 된다라는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이제 시도한다. 사실 전염병을 정확히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우리가 저런 식으로 하면은 대략적인 예측이 될 거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라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퀴즈의 정답이 비선형 방정식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은 결국은 이제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진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비선형 방정식을 공부해야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도전을 할 부분도 많다. 예, 그렇게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제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그런 분야인 유체역학 분야의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체역학. 유체역학을 공부하시는 분 또는 유체역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것이 바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요? 네. 네.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근데 제가 이 세나수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공식 아니면 뭐 정리 이런 거 앞에 붙는 그 이름이 수학자들 이름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비에스톡스도 어떤 학자의 이름이 아닐까요? 말씀하신 말이 정답인데요. 많이들 헷갈리세요. 나비에스톡스가 한 사람인 줄 아는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입니다. 아. 이게 가끔은 심지어 되게 창의적인 말을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게 나비가 나오나요? 그런 게 좀 물어본 학생이 있었어요. 예전에 나비에라는 사람은 먼저 프랑스 사람이었다고 해요. 네. 프랑스의 되게 유명한 이제 공학자였다고 해서 사실은 수학자가 아니네요? 네네네. 공학자예요? 그쵸. 그러니까 공학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미분 방정식이 또 중요했을 수도 있죠. 다리를 짓고 그런 거에 전문가였다고 하는데 물 위에서 이제 막 건축을 해야 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체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교량을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 그거를 이분이 정확히 풀지는 못했어요. 네. 한 30년 정도 뒤에 이제 조지 가브리엘 스톡스. 이분은 또 아일랜드 수학자세요. 프랑스 아일랜드 네. 합작 방정식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둘이 떠올린 구상이 되게 비슷했던 거죠. 아. 네. 이 두 사람이 풀고 싶어 했던 이제 유체 역학을 이해하는 방정식.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두 분은 사이좋게 방정식의 이름을 올렸네요. 네. 뉴턴하고 라이프 니치는 뭐 100년 동안 써왔다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을 먼저 보여드리면 또 많이 혼란스러워 하실까봐 네.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과학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물리학에서 말하는 3대 보존 법칙을 기억하시는지요? 3대 보존 법칙 일단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 네. 그런 거 있죠. 네네. 네. 운동량 보존 법칙? 오. 네. 와. 맞아요? 오늘 제가 여러 번 감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그 보존 법칙들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예,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그 3대 보존 법칙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어떤 임의의 그냥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공간을 그냥 A라고 하겠고요. 자, 그래서 그 경계면을 이제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A라는 공간 안에 계속 외부로부터 어떤 물질이 들어가고 나가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 매 순간 들고 나는 물질의 그 양이 달라질 건데요. 작은 공간에서의 미세한 물질의 양을 볼 거기 때문에 다시 밀도 함수를 쓸 거예요. 오늘 이제 많이 등장하는 이제 로라는 거를 쓸 거고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함수가 되고요. 이 X라는 변수는 다시 우리 3차원 공간을
그 표현해주는 X1, X2, X3라는 세 개의 좌표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게 뭐 높이 뭐 네, 맞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그래서 저의 질문은 뭐냐면요. 매 순간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질의 총 질량을 알고 싶어요. 그 시간과 공간 X에서의 물질의 밀도가 ρ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A라는 전체 공간에서의 총 질량은 밀도를 모두 더한 것이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또 앞서 배운 적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밀도를 각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함수로 보는데 이거를 모든 공간에 대해서 더하면 이게 이 A라는 공간에서 물질의 총 질량이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매 순간 알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알고 싶어요. 아, 그러면 이 총 질량은 이제부터는 이 시간에 따라 그냥 변하는 양으로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죠. 공간에 대해서 모두 더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앞서 말한 상과 편 중에 상에 해당이 되는 상미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d, dt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 A라는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질의 총 질량의 변화량인 거예요. 자, 이 변화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이 보존 법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버거스 이퀘이션 얘기했었잖아요. 교통의 네. 흐름을 예측할 때 버거스 이퀘이션이 보존 법칙에 의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그 총 교통량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본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A하고 B 두 지점을 정해가지고 네. 여기 A에서 측정하고 B에서 측정하고 네, 네 그 차이를 네. 본다고 했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 양 끝점에 해당하는 게 이 A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벽면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B에서의 전체 플럭스로 봅니다. 그 플럭스를 이 B라는 경계면에서 모두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존 법칙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경계면에서 물질은 지금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 근데 들어오고 나가는 건 움직임인 거잖아요. 움직임은 방향을 갖고 있잖아요. 이 방향으로 이만큼의 물질이 들어온다. 여기서는 이거를 소위 말하는 어떤 벡터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만큼의 화살표가 이 A 안으로 물질을 수송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플럭스의 방향 중에서 이 B의 경계면의 수직인 방향의 성분만큼만 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성분만큼은 이 A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겠죠. 오직 수직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만 이 A의 질량 변화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플럭스라고 하는 거는 이 B라는 전체 경계면에서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는 플럭스 함수 중에서 B의 경계면에 수직인 것만 나는 측정하겠어 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수직 벡터입니다. 수직 벡터.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보존 법칙의 기본적인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쪽이 적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다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쓰게 되면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좀 익숙한 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고요. 여기서 제가 이 노테이션을 좀 써볼게요. 아까 나왔던 거다. 네, 맞습니다. 자, 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밀도, 이게 플럭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3차원일 때는 이렇게 쓰지만 내가 만약에 1차원 공간에 산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이 보존 네. 법칙은 질량, 네. 에너지, 운동량이랑은 상관없는 보존 법칙이에요? 네, 그냥 어느 상황에서나 보존 법칙. 일반적인 네. 보존 법칙?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의 플럭스는 뭐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물질이 드나들 때는 ρ라는 밀도를 가지고 있는 그 흐름이 u라는 속도로 들고 나겠죠. 여기서 u가 어떤 유체의 속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럭스는 ρ에다가 u라는 속도 벡터를 곱한 게 되는 거예요.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있죠. 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보존되는 이 밀도에 해당하는 것이 운동량 밀도가 되는 겁니다. 질량의 밀도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네. 운동량의 밀도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자, 운동량은 사실 다름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 정의거든요. 운동량은 그 물질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빨리 어디로 운동하고 있는지 움직임까지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 정의는 단순하게
질량에다가 속도 벡터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질량의 속도를 곱한다. 사실 속도는 X1 방향, X2 방향, X3 방향 세 방향의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뒤,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는 각각의 그 성분을 갖고 있게 되고 이걸 일일이 U1, U2, U3를 쓰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U의 벡터로 묶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에너지는 그럼 볼까요? 말 그대로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하면 위치 에너지, 뭐 운동 에너지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말 그대로 여기서도 같습니다. 밀도의 어떤 여기 에너지 밀도 함수. 그래서 이것들을 이 보존 법칙의 질량에 넣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알아야 될 것은 플럭스 함수인데 플럭스는 이런 물리량들을 수송하는 양들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유체 역학 방정식에서 정말 머리 아프게 하는 것들은 이 플럭스 함수들이 상황에 따라 형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따라서 나비에스톡스도 나오고 오일러 방정식도 나온다. 그 뒤로 그러면 나비에스톡스랑 오일러 방정식은 뭐냐를 이제 보여드리면 아 어느 게 질량이고 어느 게 운동량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못 맞출 것 같은데요?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유체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점성이 있는 것과 점성이 없는 것으로 나누게 돼요. 끈적끈적한 게 점성이잖아요. 맞습니다. 물이라고 해도 물은 입자끼리 자유롭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있으려는 성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점성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점성이 있는 유체는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으로 설명이 된다. 그리고 점성이 없는 유체는 오일러 방정식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점성이 없는 유체는 뭐예요? 바로 기체입니다. 기체. 네, 그러니까 기체와 액체로 그러면 그렇게 나눠서 네, 맞습니다. 아. 사실 기체도 점성이 있다. 점성이 아주 작을 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학적으로 공부할 때는 거의 미세하게 존재하는 점성은 그냥 근사의 의미로 0이라고 가정하고 오일러 방정식으로 얘 공부를 한다. 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일러 방정식을 봤을 때 어느 게 질량, 어느 게 운동량, 어느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인지를 알아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방정식을 갖고 왔어요. 일단은 우리가 그 보존 법칙이 어느 것이 무엇을 위한 건지 보려면 시간에 대한 미분만 보면 된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보존을 지금 시키고 있는 양이거든요. 저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떤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인지 혹시? 글쎄요. 로는 이제 어떤 밀도라고 밀도?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U1, U2, U3가 속도 벡터. 그다음에 지금 여기 E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에너지 밀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안 하신 건 중간 것밖에 없는데요. 아, 네. 이것이 바로 지금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겠죠. 이게 질량 보존이고 이게 그거의 플럭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운동량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 질량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나왔으니 마지막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올 거고요. 사실 이 문제들이 어려운 이유는 이 플럭스 함수들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럼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점성이 있을 때는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봐야 된다. 근데 그 점성은 일단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는 것을 보면 되겠죠? 오라시 가서 네. 그게 다른 그림 찾기가 그쵸. 맞답니다. 아, 다른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를 하는 네. 겁니다. 네. 일단은 좌변보다는 여기 삼각형. 네. 이거죠. 여기 보면 이 누라고 한 또 다른 그릭 레터인데요. 이제 점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좌변이 보존 법칙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이 질량 보존의 법칙, 오일러 방정식에서 나왔던 것의 나비에스톡스 버전이 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밀도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요. 이게 없는 이유는 액체를 생각하면 액체는 물 같은 경우는 보통 밀도를
상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운동량 보존의 법칙의 나비에스톡스 버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성은 결론적으로 유체에 가해지는 힘에 해당이 되고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외력이 없을 때는 아까의 원래 보존 법칙에 의해서 0이 오지만 또 다른 외력이 가해지게 되면 뭐 중력이라든지 또는 점성이라든지가 가해지게 되면 이런 새로운 텀들이 붙게 되고요. 여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압축성이 없다는 밀도가 상수라는 가정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은 사실은 뭐 따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일러 방정식과 이 나비에스톡스 방정식 모두 질량, 운동량,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의 수학적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유체 역학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 예. 아까 교량을 세우거나 이럴 때 네. 그런 유체 역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 방정식을 네네.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랑 질량, 네. 에너지, 운동량, 보존하고는 어떻게 네네. 상관이 있어요? 예,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방정식을 보면 미분이 취해진 것들이 모두 밀도, 속도, 뭐 압력 그런 것들이잖아요. 어떤 유체가 흘러가는 물리적 상황에서 그 유체의 밀도와 속도와 그 다음에 압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교량을 세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교각을 어떤 간격으로 세우게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유속이 바뀌고 뭐 압력이 바뀌어서 이 교각이 안정적으로 그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오일러 방정식 같은 경우는 기체의 흐름을 보니까 비행기의 동체를 내가 제작을 할 때 동체를 어떻게 제작해야 동체가 더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방정식들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나저나 오일러 선생님은 이런 방정식도 만드셨네요. 네. 배수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지만 사실 그러니까. 해석학을 거의 만드신 분이라고 해도 뭐 해석학의 아버지가 오일러 선생님이에요? 아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현존하는 모든 해석학자들을 힘들게 하는 분 중에 한 분이면 틀림이 네. 없죠. 네,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은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방정식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해의 존재성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해를 못 구했다고요? 예. 이거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3차원에서 모든 시간 동안 매끄러운 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매끄러운 해가 모든 시간 동안 존재하는가, 이것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반증하여라. 이게 오랜 난제입니다. 매끄러운 시간 동안 계속 해당되는 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요? 네. 자, 매끄러운 함수가 뭐냐? 우리가 미분으로 얘기하자면 미분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이 할 수 있는 함수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굉장히 매끄러운 표면으로 보이는 함수다 라고 보시는 게 설명이 될 거예요. 미분을 원하는 만큼 많이 할 수 있는 함수요? 네, 네. 그럼 원하는 만큼 많이 할 수 없는 함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럼요. 아까 이렇게 뚝 떨어진다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 거 말씀하세요? 그런 경우는 이제 미분 자체가 불가능한 함수. 자, 근데 다행히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의 초기 조건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미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함수일 때 아까 얘기 드린 그 점성의 항 이것이 사실은 초기 조건이 좋으면 이 방정식의 해도 그렇게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힌트를 주는 항이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했던 그 비선형성이라는 것들이 걸려 있어서 과연 이 점성과 비선형성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거냐. 아주 시간이 짧은 단시간 안에는 우리가 계속 해가 좋은 성질을 유지한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거를 증명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는 그 증명이 됐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도 그런지가 네. 증명이 안 됐어요. 예, 예. 이제 클레이 재단에서 7대 난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100만 불짜리 문제라고 흔히 얘기하는 문제고
그 중에서 푸앙카레의 추측. 네네. 네. 저희가 푸앙카레의 추측 배웠죠. 네. 이제 그것은 증명이 됐고 이제 나머지 6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이 6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예전에 한번 그 100만 불을 버는 가장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했던. 네. 이런 말하자면 좀 불안전한 상황에서도 여러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이게 쓰이고 있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직접 방정식을 풀거나 아니면 해를 딱 구하지 못하더라도 근사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를 뭐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분야를 전산유체역학이나 수치해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근사시키는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까지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뭐 슈퍼컴퓨터나 굉장히 계산량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인데요. 비행기라던가 뭐 많은 현상들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그렇게 복잡한 계산을 다 근사치로 해서 물 위에다가 다리를 세우거나 이럴 때 실제로 활용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전공은 나비스톡스가 아니라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오일러는 점성이 없는 기체에 대한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네. 선생님의 전공은 네. 기체와 관련된 네. 분야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오일러 방정식 점성이 없고 이제 압축성이 있다는 거는 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질량이라 하더라도 수축과 팽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더 이상 상수가 아니라 함수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경우에 이제 오일러 방정식. 아, 여기 네. 압축성이 X0이라는 네, 뜻이 그런 압축성.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체의 밀도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방정식이 해의 일부로 이제 주어지는 경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부를 하고 있고 특히 이 방정식과 관련해서 점성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그 버거스 방정식과 같이 초기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유한 시간을 지나게 되면은 함수가 절벽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불연속 함수가 해로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저희는 충격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가 뭐 공기 중을 초음속의 속력으로 날아가고 있을 때 이 압축성에 의해서 주변에 유체의 뭐 밀도나 그 다음에 속력이나 압력들이 불연속 변이가 일어나면서 압축파가 생기면서 구름처럼 주변에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걸 경험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하는 것. 이런 현상들이 어떤 뭐 역학적 안정성을 갖느냐 뭐 갖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 제 연구의 주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비에스톡스를 공부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모여서는 왜 모두가 나비에스톡스만 하냐 이거 진짜 어렵고 좋은데 야 그거 풀어서 100만 불 주면 우리 이거 풀면 500만 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농담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저희는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초음속을 돌파해야 얘가 이렇게 뭐 소닉붐이 뭐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비행기의 그 속력이 한 0.8마 그러니까 음속보다 조금 덜한 정도로 비행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이제 비행기 동체는 평면이 아니라 공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면 주변을 둘러싼 유체 일부는 분명히 음속을 돌파하는 초음속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압축성, 유체 압축성의 성질 그리고 방정식의 비선형성이 그런 것들이 결합돼서 이렇게 이제 충격파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동체 제작할 때도 사실은 이제 유체 방정식 근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비스톡스 갖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왜 나비스톡스 가지고 왜냐면 오일러 방정식이 사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훨씬 어렵거든요. 오일러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유체 속력이 상수가 아니라 변수다라는 것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하더라도 훨씬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공학을 할 수 공학자들께서도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나 선형 근사로 뭐 비행기 잘 날아다니고 하니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너 왜 오일러 방정식 이렇게 하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니 그건 액체 쓰는 네. 거고 기체는 이거라고 네네네.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액체 쓰는 걸 기체에 써도 상관없어요? 공기 같은 경우도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점성이 있는데 이제 점성이
굉장히 낮은 상태고 어찌 보면 나비에스톡스처럼 점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기 중에서는 공기 압력이 그래도 거의 상수가 아니냐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나비에스톡스랑 근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다. 예, 그렇게 해서 그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제 저희의 관점은 그것인 거죠. 어쨌든 이게 그 비선형 현상이고 동체를 제작하더라도 조금 모양을 바꾼 것이 이게 그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쨌든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오일러 방정식을 공부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인 거죠. 그러면 이런 네. 선생님이 네. 지금 전공하시는 분야는 실생활에 네. 어느 쪽에 그럼 활용되고 있어요? 아, 제가 연구하는 것을 실생활에 활용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네. 먼 미래 얘기인 것 같고요. 먼 미래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연구하는 난제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제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로켓 엔진의 노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뮬레이션에서 보시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그 유체가 주입되는 부분에서는 유체 속력이 음속보다 느린 상태인데 이 엔진의 노즐이 점점점 단면적이 감소하는 형태가 되면서 유체의 속력이 점점 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굉장히 단면적이 좁은 지역에서는 유체의 속력이 이제 음속에 달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팽창을 하면서 가속이 되면서 초음속까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즐의 출구 부분에 굉장히 큰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유체가 오고 있는데 큰 압력을 가한다. 그 버거스 방정식에서도 아까 우리가 그 함수의 그 솔루션이 어느 시점에 딱 절벽처럼 떨어졌잖아요. 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다가 전방에 뭐 차가 서 있는 상황을 봤다든지 또는 도로에서 달리다가 빨간 신호를 봤으면 급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직선으로 파란 직선으로 나타나는 지점이 얘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갑자기 속도가 급 감속하고 압력이 갑자기 확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급속하게 변이가 나서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도 갑자기 확 꺾이는 절벽처럼 떨어지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이제 충격파라고 합니다. 또는 샥 웨이브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오일러 방정식을 풀어서 이런 애가 정말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애가 뭐 역학적으로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런 충격파가 뭐 덜 발생되게 만드는 게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네. 보면 되는 걸까요? 네네.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푸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근사치를 구하기 위해서도 뭐 슈퍼컴퓨터를 막 돌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야인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교통도 그렇고 뭐 또 기후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는 그런 정말 중요한 필수적인 수단인 것 같아서 꼭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보통 이제 수학하면은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나 수학 잘하는데 수학 못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내가 수학을 하겠다 안 하겠다를 너무 섣불리 이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특별한 인물에 대한 얘기로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레시오 피갈리라는 그 이탈리안 수학자고요. 그래서 그분이 필즈 메달을 수상을 하셨고 편미분 방정식에 대한 연구업적으로 수상을 하셨는데요. 그분은 사실 미적분학을 대학교 때 처음 배운 분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안 배우시고? 네, 안 배웠고 대학교 때 처음 미적분학을 시작하신 분이 만 40세가 되기 전에 어마어마한 수학적 업적을 세워서 예, 필즈 메달을 타시는 걸 보면서 사실 저는 우리나라 그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선행 교육에 대한 압박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수학을 잘하는 게 단시간 안에 어려운 문제 잘 푸는 거랑 같은 걸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자기만의 생각하는 방식, 호기심을 갖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학생들한테 그 호기심을 갖는 것과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먼 미래의 결과를 좀 걱정하기보다는 자기의 좀 순수한 열정과 관심을 좀 따라가 봐라. 그것이 무엇이 됐든 물론 그것이 편미분 방정식의 난제 해결이면 저로서는 더더욱 행복하겠지만요. 그래서 잘하는 거 말고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용기를 가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즐겁게 네. 계속 네네.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셨네요. 네. 네. 많은 학생들에게 좀 울림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세나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